자, 디즈니 접이식 사이클 제품이고요. 자, 가장 먼저 포장 개봉하셔서 구성품 먼저 확인하신 후에 조립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조립 영상에는 이 부속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볼트 세트가 빠져 있는데, 저희 영상 중간중간에 조립하실 때마다 자, 삽입 화면으로 첨부가 될 거니까 요거까지 확인하고 조립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앞뒤 지지대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제품 보시면 안전핀 자, 접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데, 자, 안전핀 제거해 주시고, 자, 제품 펼쳐 주신 이후에 자, 안전핀 결합해서 잘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자, 앞부분은 그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뒷지지대부터 자, 조립을 해 주셔서 중심을 잡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뒷지지대는 보시면 이 뒤쪽 하단면은 자, 네모난 타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상단은 자, 원형 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트 보시면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자,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사각형을 자, 하단 홈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맞춰 주시고요. 만약에 이 양쪽을 모두 넣고 결합하는 게 조금 힘드시면 자, 한쪽씩 결합해 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볼트 잡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자,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위쪽에 와셔 하나 결합한 후에 자, 너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손으로 가조립을 마쳤고요. 자, 공구로 조여주는 거는 앞부분 지지대까지 가조립한 후에 공구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지지대 조립하실 때는 이 이동 바퀴가 이 앞쪽을 향하도록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볼트 사각형 홈에 결합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구로 마저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물병 거치대와 핸들 기둥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와셔 보시면 자, 평평한 와셔가 자, 두 개 있고요. 약간 굴곡이 있는 와셔가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물병 거치대는 물병 거치대가 정면을 향하도록 조립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자, 기둥 중에서 센서 선이 연결된 자,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을 좌측에 자, 먼저 결합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방향으로 그대로 위에서 결합을 진행할 건데 자, 볼트의 방향 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합해 놓은 상태에서 이 하단에 센서 선끼리 연결을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연결 방향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똑딱 소리가 나게 결합을 진행해 주시고요. 자, 선 정리해 주시면서 그대로 결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그대로 넣어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옆면의 평평한 부분은 자, 평평한 평 와셔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섯 군데 모두 손으로 가조립한 후에 공구를 활용해서 조립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평평한 면이기 때문에 평평한 와셔를 사용했고요. 자, 전면에 굴곡진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자, 굴곡이 있는 와셔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볼록한 부분이 이 볼트 머리 쪽으로 가도록 자, 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조립 후에는 자, 공구 활용해서 꽉 조여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물병 거치대의 좌우 커버로 결합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자, 지금 커버 보시면 자, R과 L이라는 좌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기의 방향은 이 사용자가 이 제품을 탔을 때 좌우 표기 방향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우측 R 먼저 드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이 볼트 타공 중에 가장 끝에 자, 원형이 아닌 약간 더 길쭉한 원형인 자, 부분들은 이 십자 팁이 있는 볼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결합해 주시지는 마시고 지금처럼 살짝 걸려 있을 정도까지만 먼저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 가장 끝부분 먼저 조립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양쪽 모두 가조립해 주신 후에 가장 전면에 있는 볼트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커버를 맞물려 주시고 자, 이때 볼트는 단단히 고정되도록 자, 결합해 주셔도 됩니다. 자, 결합해 주신 후에 이 양 끝에 외곽에 있던 볼트들을 모두 단단히 고정해 주겠습니다. 자, 볼트 모두 결합해 주셨으면 상단의 커버를 그대로 내려서 홈에 맞춰서 결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내려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결합이 되고요. 자, 반대편까지 마저 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핸들과 계기판 부분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계기판 보시면 뒤쪽에 배터리 먼저 삽입을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삽입은 조립이 다 끝난 이후에 진행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뒤쪽에 커버 열어 주시고요. 자, 안쪽에 보면 배터리 극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에 맞게 결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끝부분 프레임 쪽에 자, 볼트가 미리 체결되어 있는데 자, 모두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분해할 때 보시면 자, 굴곡이 있는 와셔가 있고 평평한 와셔가 있습니다. 자, 평평한 와셔는 자, 평평한 부분에 결합을 진행해 줄 거고요. 자, 굴곡진 와셔는 굴곡이 있는 부분을 결합할 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계기판과 이 본체 프레임의 센서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방향 맞춰서 자, 결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센서 선이 너무 길 때는 살짝 안쪽으로 한쪽으로 정리를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자, 평평한 부분은 평화셔를 사용한 볼트를 이용해서 결합해 주시고요. 자, 굴곡진 부분은 굴곡이 있는 와셔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자, 상단에 자, 저희가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비닐 커버는 자,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안장 쿠션과 각종 프레임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안장 뒤편에 보시면 자, 볼트와 너트와 자, 와셔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제거하기 힘들 정도로 결합이 되어 있다면 공구 활용해서 다 풀어주신 후에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레임 방향 맞춰서 결합해주시면 되고요. 자, 역순으로 와셔 결합하고 너트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너트 보시면 안쪽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 조여주실 때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실리콘 처리가 한번 결합이 되면 잘 풀리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공구로 조여주실 때 끝까지 꽉 조여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서 상에는 이 안장 쿠션을 결합한 이후에 등받이 프레임을 결합하고 이 본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저희는 이 조립의 편의를 위해서 이 안장만 사전에 먼저 이 메인 프레임에 결합해 놓고 등받이 프레임에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작은 레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레버 보시면 이 나사산이 고정된 이후에 레버를 당기면 이 앞쪽에 핀이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나사산을 절반 아니면 3분의 1 가량만 결합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당기면 안쪽에 핀이 당겨지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버 당기고 자, 타공에 맞춰 주시면 지금처럼 쏙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요. 한 번 더 조여서 고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위쪽에 타공 맞춰서 결합해 주시는데 이 볼트가 사각형 홈에 맞게 되면 지금처럼 안쪽까지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와셔 그리고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볼트 반대편 볼트 부분은 그대로 눌러만 주시고 반대편 너트 부분만 공구 활용해서 자 그대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장 쪽 핸들 결합해 주실 거고요. 자, 핸들 결합하기 전에 자, 볼트에 와셔 하나씩 모두 결합해 두겠습니다. 결합해 주실 때 와셔 결합해 주실 때 자, 와셔의 볼록한 부분은 볼트 머리 쪽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타공에 맞춰서 결합해 주시고요. 볼트 결합하고 자 반대쪽에 와셔 결합한 이후에 자 너트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등받이의 연결 프레임을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볼트에 와셔 하나씩 결합해 주신 후에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결합하실 때 이 프레임의 방향과 이 등받이의 방향 잘 확인해 주세요. 결합한 이 등판 프레임을 메인 프레임에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타공에 맞춰 주시고 자, 볼트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와셔 하나 결합하고 자, 너트 결합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등받이가 자, 접이가 돼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볼트와 너트를 너무 강하게 조이시면 자, 잘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조금씩 풀어주셔서 자, 움직임 확인해 주시면서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살짝 오히려 자, 풀어서 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을 한 이후에는 자, 뒤쪽에 자, 고정 레버로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페달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전체 사이클 조립 과정 중에서 자, 페달은 상당히 중요한 조립 과정이니까 잘 영상 참고해 주시고 조립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페달 보시면 뒤쪽에 자, R과 L이라는 좌우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페달끈도 보시면 좌우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본체 크랭크 쪽에도 보시면 자, R과 L이라는 좌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페달, 페달끈, 크랭크는 우측끼리 맞춰줘야 하고요. 좌측은 좌측끼리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크랭크 이 스티커 보시면 페달을 결합하는 방향이 항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 방향 확인하시고
조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R 우측 페달 결합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페달끈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페달끈은 이 자, 줄이 세 줄인 부분이 있고요. 자, 두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줄인 부분이 자, 상단으로 올라오게 조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혹시 이 한 겨울철에 이 페달끈을 결합하기 조금 힘드실 때는 자, 드라이기나 아니면 따뜻한 방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이 페달끈 자체가 조금 더 유연하게 변형이 되니까 유연해질 때 자, 결합을 해주시고 조립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우측은 자, 스티커 방향에 맞게 시계 방향으로 결합을 진행해 주십니다. 자, 페달을 결합해 주실 때는 항상 강하게, 가장 강하게 조여 주셔야 합니다. 덜 조여 가지고 유격이 발생할 경우에 추후에 소음도 발생하고 안쪽에 나사산이 다 마모가 되기 때문에 결합 한 번에 해 주실 때 가장 강하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L 좌측이고요. 자, 페달끈과 페달 확인해 주시고요. 좌측은 반시계 방향으로 조립을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제품 뒤쪽에 지지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 지지대 캡을 돌리는 것마다 높이가 다르게 설정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바닥에 수평에 맞지 않으실 때 이 뒤쪽 캡 이용해 주셔서 자, 수평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 등받이를 접어 주실 때는 자, 레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접어주시고 뒤쪽에 다시 레버를 고정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장의 높낮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자, 레버를 자, 완전히 제거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지금처럼 자, 살짝 풀어준 이후에 자, 레버를 당겨 주셔서 높낮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버를 살짝 풀어서 당겼는데도 이 안장 프레임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자, 레버를 조금씩 더 풀어 주셔도 됩니다. 자, 고정한 이후에는 자, 안장 프레임이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자, 레버 산까지 고정을 해 주신 이후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품 계기판 하단 쪽에 보시면 자, 1부터 14까지 숫자가 표기된 다이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이얼 자, 화살표 방향이 자, 1단으로 가까워질수록 강도가 약하게 되고요. 자, 14단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제공해드리는 설명서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자, 각종 버튼을 눌러서 자,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자, 페달을 한번 자, 페달링을 해주셔도 기본적으로 전원이 켜지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모드 버튼을 통해서 자, 각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한 가지 보셔야 할 부분은 자, 모드를 통해서 카테고리를 넘어갔는데 이 스캔 버튼이 깜빡일 때는 지금처럼 제가 별도로 카테고리를 옮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셋 초기화 버튼이고요. 이 초기화 버튼은 지금 지정된 카테고리에 설정되어 있는 값만 리셋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자, 시간에 가 있을 때 자, 초기화가 되고요. 자, 거리 또한 자, 초기화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정한 카테고리에 한해서만 초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부분은 스캔의 깜빡일 때입니다. 자, 스캔으로 깜빡일 때는 제가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초기화를 눌러도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초기화 버튼을 통해서 하나씩 자, 리셋으로 진행되는 것 외에 자, 한 번에 초기화를 진행하고 싶으실 때는 이 선택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자, 지금처럼 자, 한 번에 초기화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이때에 ODO라고 하는 총거리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총거리는 자, 배터리를 교체하실 때에만 자, 초기화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접이를 진행해 주실 때는 이 프레임 중간에 있는 안전핀을 제거해 주시고요. 자, 제품 접어주신 이후에 하단 파동에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단 타공에 결합해 주시고요. 자, 접이 이후에 다시 제품을 켜주실 때는 마찬가지로 안전핀 제거해 주시고요. 이 상단 타공에 결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품을 이동해 주실 때는 이 앞쪽에 자, 이동 바퀴 이용해 주셔서 자, 이동 바퀴가 닿으면 활용해서 위치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항상 안전핀은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